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은요, 떼내려고 해도 너무 오래가요. 그때 이후로 오이 냄새만 맡아도 나는 막 토할 것 같다. 왜 하필 나는 4시 44분에만 시계를 볼까? 분명히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사적인 정신과 의사 나혜란입니다. 오늘은 어떤 사적인 사연이 왔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일단 그가 떠올라서 그리운 건 아니라고 못 박아두고 써봅니다. 20살에 대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특히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. 그렇죠. 남자가 노래 잘 불러주면 참 멋있죠. 그 박효신의 눈의 꽃 아시죠?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눈의 꽃만 들으면 그 얼굴이랑 이름 세 글자가 제 머릿속을 쓱 하고 스쳐가요. 근데 그리운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. 뿐만 아니라 이 전 남친이랑 자주 가던 공원에 가도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.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대체 왜인가요?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으시죠. 광화문 연가를 들으면은 광화문에 옛날에 제가 있었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예. 이건 TMI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. 이 뇌가 정말 신기해요. 이 뇌를 열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, 창고인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. 그 해마 옆에 아미그달라라는 게 딱 붙어 있어요. 감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. 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서 기억을 강화시켜줍니다. 어떤 기억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또 어떤 추억은 아주 기분이 불쾌해요. 이렇게 감정이 기억이랑 같이 저장이 되는데요.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은요. 기억이 떼내려고 해도 너무 오래가요. 근데 별 생각 없었던 일들은요, 대부분 잘 떠올리면 기억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때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아주 얇아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그냥 혼자 밥 먹은 거 별 생각 없어요. 네, 감정이 없어요. 옛날 남자친구랑 현재는 그리워하지 않거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눈의 꽃을 들으면서 아, 너무 멋있다,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, 이런 강렬한 감정이 남았다면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날 수 있고요. 조건화라는 게 있어요. 기억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뇌가 알아서 이렇게 기억을 나도 모르게 막 배치를 해주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김밥에 오이 먹는 거를 한번 체했는데 그때 이후로 오이 냄새만 맡아도 나는 막 토할 것 같다. 기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화가 돼서요. 오이 하면 체한 거, 오이 구토, 이런 식으로 머리에 알아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눈의 꽃 들으면 남자친구, 이렇게 조건화가 됩니다.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. 아, 나중에는 이게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기가 힘들어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우연히 시간을 봤는데 4시 44분인 거예요. 왜 하필 나는 4시 44분에만 시계를 볼까? 왠지 444, 4.44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이 4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을 사라고 하는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나쁜 숫자 이렇게 기억으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이나 3이나 이런 숫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6시 38분을 반다 별로 의미 없어요. 뭐 3시 26분?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시간을 여러 시간을 봤을 텐데 유독히 그 시간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. 근데 이런 거에 꼭 의미를 붙여가지고 오늘 내가 4시 44분을 봤으니까 되게 운이 없겠지? 요새 이상하다. 징조가 안 좋아.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아, 물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. 분명히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데자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. 실제로는 이제 그게 여러 어떤 이 장면들이 그 기억에서 이제 혼란이 온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봤었고, 그다음에 내가 익숙한 공원에 있었고, 이런 여러 가지 익숙한 장면들이 조합이 돼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억의 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100% 규명이 안 됐어요. 이 좋은 기억만 남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좀 나쁜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. 예, 나쁜 기억이 좀 강렬하게 감정이 남아설 거예요.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감정은 기억을 지배한다. 좋은 기억만 선별적으로 가질 수는 없지만 좀 매사에 즐겁게 좀 반응을 한다면은 기억도 좀 좋게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.
연애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좀 좋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. 비슷한 원리입니다. 좋은 기억 남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사적인 정신과 또 사적인 사연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고 하네요. 네,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그러니까 남한테 눈치를 보고 내가 항상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튀어나와요. 아이 그래 뭐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. 그래, 내가 죄인이다. 나중에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한테 삐딱하게 공격을 해서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.